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0-7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화요일 밤에 있었던 2차전 경기에서는 역시나 아시아 축구 강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만나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보다 선수가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전 패배를 당하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고 현재 중국 대표팀 감독 측에서 경질당한 위기에 빠진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기아예정 선수가 빨리 수급되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다소 추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치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도 그리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는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국 대표팀의 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최악의 부진을 거둔 양코비치 감독을 대회 직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오만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등 중동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던 이반코비치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기존의 양코비치 감독보다 나이대는 좀 있긴 하지만 이란 대표팀 디나모 자그레브, 이란 최고 명문 클럽인 페르세폴리스 클럽 등 커리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코비치 감독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이 소방수로서 투입하기에는 나름대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대표팀은 이반코비치 감독 선임 후 총 6경기를 치르면서 1승 2무 3패를 기록,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약체팀과도 비기고 태국에게조차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일본에게 0-7 참패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자책골도 한 개 넣어주고 퇴장까지 당해줬음에도 역전 패배를 당하는 등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망신스러운 경기들을 펼치면서 중국 대표팀은 현재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18개 팀들 중 가장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려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반코비치 감독으로서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 대표팀 감독 측에서 경질당한 위기에 빠진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기아예정 선수가 빨리 수급되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다소 추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3일 생방송 뉴스 동방체육일보에 따르면 이반코비치 감독은 귀하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랬다. 오리엔탈 스포츠는 중국 축구협회가 감독 교체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표팀은 추후 바레인, 인도네시아와도 경쟁할 예정이다. 현재 이반코비치 감독이 계약해서 합의한 리더십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축구협회도 현 코칭팀과의 계약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가 이반코비치 감독에게 부여한 계약서에는 2라운드마다 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차적인 평가에 실패할 경우 2라운드 목표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게 된다. 상황이 어떻든 중국 축구협회가 고를 만한 감독 후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국가대표 코치들 중에서 인기 코치를 맡아 지휘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대표팀은 10월에 3차 예선 두 경기를 또 치르게 된다. U21 중국 대표팀 감독인 안토니오 감독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심플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의 철학은 현재 중국 대표팀의 상황과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즈나 천타오 감독이 일시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소방수로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 감독은 마지막 휴가를 위해 귀국하기 전 중국 대표팀을 취재하는 몇몇 기자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노장 감독은 특정 선수 등 중국 대표팀의 내부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특히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재적인 기아 선수에 대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견해로는 이 잠재적인 기아 선수들이 중국 대표팀의 전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현재 정말로 경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반코비치 감독은 이번 2연전을 마친 후 중국 기자들에게 귀하 용병 수급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리를 예로 들면 요리사인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 즉 갖고 있는 재료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감독 입장에서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 자신이 준비한 전술을 선수들이 구사할 능력이 안 될 때 당연히 답답함과 불만족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애초에 이반코비치 감독은 태국 대표팀과 싱가포르 대표팀 등 중국 선수들보다 낮은 레벨에 팀을 상대했음에도 결과를 내지 못했었고, 이번 3차 예선에서도 일본에게 0-7 패배, 10명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역전 패배 같은 굴욕적인 패배는 아무리 생각해도 팀 전체를 가라앞지 않는 한 귀하 용병 한두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만한 경기 내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반코비치 감독의 귀하 용병 관련 발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위닝, 난 아직도 그가 골을 넣는 것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장위닝은 어떻게 커리어 초기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합류한 거지? 국가대표를 그만둬라. 강인닝 같은 수준과 능력을 갖춘 선수가 여전히 중국 대표팀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난 정말 당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않다. 과거의 장위닝은 이것보다는 10배 이상 강력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기회에서 장위닝은 골문 앞에서 3경기 동안 공격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았고, 공을 잡았을 때도 여전히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그는 너무 약해서 볼을 잡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는 쓸모가 없다. 난 우레이를 제거하고 그를 최대한 교체 선수로 삼고 싶다. 사실 중국 대표팀에게 부족한 것은 미드필더다. 상하이 상강의 오스카나, 청두룸청의 호물로, 허난의 나자리오 같은 선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 알란 까르발류가 선발 공격수로 나오고 우레이는 교체 선수로 시작해야 한다. 알란과 페르난치뉴는 어떤 포지션에 배치하든 함께 선발로 나서야만 한다. 솔직히 전성기 메시나 호날두가 중국 대표팀에 와도 월드컵 출전권을 따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실제로 중국팀을 바꾸었지만 더 나빴다. 역사상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다. 미드필더와 포워드를 귀화시키지 않는다면 누구를 이길 수 있나? 직설적으로 말하면 중국 선수들의 현장에서 경기를 읽는 능력이 정말 형편없고,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도 극히 형편없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전술은 개인 능력이 특히 강한 소수의 선수를 필요로 하고, 협력과 수비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젊고 강한 귀하 선수들의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무승부는 이미 큰 죄다. 싱가포르가 반드시 이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홈에서 태국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경기에서 성적이 너무 좋지 않다면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토종 선수들을 비난하면서 용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악한 변명을 하는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서도 비난들을 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대표팀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할 정도의 귀하 러시는 이미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인구가 14억인 나라가 이렇게까지 용병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좀 애처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귀하 선수들을 여러 데려오고도 번번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